대한민국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아진 여수. 여행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될 정도인데요. 여수에서 만난 분들에게 여수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수 밤바다라고 벌써 좀 너무 자주 들어서. 오동도 그리고 이순신 광장. 포차거리가 근처에 하멜딩대도 있어가지고 추억 쌓기에도 좋고 또 낭만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분들이랑 왔을 때 좋은 추억 만들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같은 장소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여수인데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개발돼 있고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지만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여수의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의 상징인 오동도. 오동도 정상에는 여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동도 등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둘러봤는데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날씨 좋을 때 한번 더 들르고 싶은 곳이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멜 수변공원 방파제 끝에 있는 하멜 등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가던 발걸음도 돌리게 하는 마성의 등대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위에서 이제 보던 중에 여기 이제 등대가 보이는데 이뻐 보여가지고 온 김에 한번 보고 가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딱 이제 바다도 탁 트이고 해가지고 되게 이뻐서 한번 와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동도 등대와 하멜 등대도 좋지만 요즘 SNS에서 핫한 등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좁은 산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까 영화 속 한 장면에서 나올 것 같은 대단 등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망망대해를 향해 우뚝 서 있는 등대는 정식 명칭은 대단 등대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고 끝에 있는 등대라고 해서 큰 끝 등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우와, 이미 다녀간 사람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 좀 보세요. 다들 모델 같아요. 대단 등대와 함께라면 인생샷 찍기는 식은 죽 먹긴데요. SNS에서 본 사진 각도대로 이 커플도 사진 찍기에 도전장을 내밀어 봅니다. 이렇게 찍으면 어떻고 저렇게 찍으면 또 어떻고요. 어떤 각도에서든 모두가 작품이 될 거라고요. 여수 안에서도 좀 바다를 보려면은 중간중간에 섬이 있어서 좀 뻥 뚫린 바다를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뻥 뚫린 바다를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등대랑 뭐 구름이랑 해가지고 너무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은 한적한 장소는요.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장등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 좋은 곳이라는데요.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해수욕을 하려면 정말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기에는 차박과 캠핑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때문에 캠핑족들의 발걸음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가족과 두란두란 이야기하면서 먹는 도시락은 정말 꿀맛이죠. 일단은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도 좋고 캠핑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캠핑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장등 해수욕장은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기 때문에 알려진 해수욕장보다 더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한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에는 캠핑이 가능한 해수욕장이 더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 해수욕장인 만성리 해수욕장을 지나 올라가면 파도가 잔잔하고 모래가 고운 모사금 해수욕장이 있고요.
오사금해 수욕장을 지나 뻥 뚫린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차박장소로 입소문이 자자한 신덕해 수욕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낭도에 다리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장사금 해수욕장까지도 있다고요. 백야도를 지나가면 한적한 해수욕장이 한 곳 더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대한민국 지도에도 없는 곳이라서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산길을 뚫고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몽돌 해변. 나는 여기 오면 파도 소리.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제일 좋고. 일단 먼지 없고 공기 좋고 파도 소리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보물인 것 같아. 이렇게 먼 바다가 보이는 것도 이렇게 드문데 여기는 진짜 축복받은 땅 같아. 서울에서 살다가 여수로 귀촌한 지 3년이 넘었다는 가족. 가끔 몽돌 해변을 찾는데 올 때마다 몽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파도가 칠 때 자갈이 짜르르 하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면은 바다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오시면 조금 몽돌이 있어서 걷기는 힘들어도 이 몽돌 해변에 걷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해변은 아름답지만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파도에 떠밀려 오는 쓰레기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가족들은 아름다운 몽돌 해변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 쓰레기 줍기에 나서 봅니다. 돌도 너무 이쁘고 공룡알처럼 동그랗고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 진짜 쓰레기들이 바람만 불면 이렇게 많이 모여요.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와서 진짜 이쁜 돌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갖고 와서 치우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좀 이렇게 편히 쉬었다 가는 그런 해변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끌벅적한 관광지도 좋지만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 한적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올 여름에는 여수의 숨겨진 명소로 놀러 오세요.